열심히 살았는데 책을 해도 뭔가 원고 뭉치라도 하나 놔둬야지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몸을 담고 있던 그 교직원 공제에서 이런 좋은 프로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이거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응모를 했던 겁니다. 최근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나도 한번 책을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루를 지나면 일기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제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과감히 제가 정리를 해서 됐죠.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은 항상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과 함께 이제 이 기록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제가 생각지 않았던 것도 같이 연결해서 막 이렇게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에 보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많이 아프게 했고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저 형제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을 때 그 이야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항상 감정이 그 되살아나고 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없었어요. 나는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행복하게 해보자. 나를 더욱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한편으로는 가슴 뿌듯한 그런 생각 들고 굉장히 그래 이 정도면 나도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해줬습니다. 이번에 자서전을 준비하면서 그걸 쓰면서 내가 앞으로 내가 10년을 더 살지 5년을 더 살지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또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 자서전 뒷면에 더 아름다운 좋은 뜻깊은 내용을 또 다시 이어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정말 자서전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책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걸 갖다 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요. 출판사님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뭉클 스토리 그래가지고 가슴 뭉클한 스토리를 요커진 출판사 누가 이렇게 정명을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좋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즐겨 쓰는 표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된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뭉클한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사실 제 마음이 지금 뭉클해요. 책을 제 손에 딱 쥐는 순간에 굉장히 뭉클할 것 같아요. 네, 이 교인공지에서 교육자들한테, 교사 출신들한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신 그 교인공지 여러분들도 그렇고 작가분들도 그렇고 여기 또 이걸 맡으신 뭉클 스토리 이 회사에도 이사장님한테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가분들이 예, 참 제 모든 실적을 이게 기록으로 남겨 주셔서 그 기록물이 예, 자자손손 예, 전해짐으로써 작가분들에게 참 고마운 생각 갖고 있지요. 재임 시절에는 교직원 공제회가 복리 후생 단체라고만 명목적으로 알았는데 정년 퇴임하고 나서니까 끝까지 교직원들의 그 복리 후생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정말 뼈에서 우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자서전 출간 이 이벤트를 마련해 주신 교직원 공제회 관계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뒤에서 배려해 주신 교직원 공제회 이사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